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공급하심이 날마다 충만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1월 1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291장 통일 찬송가 41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아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세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새해가 되면 아이들이 늘 손꼽아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세뱃돈을 타는 날이죠. 안타깝게도 올해는 우리 아이들이 세배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세 아이들은 박우신 목사님으로부터 세배도 하지 않았는데 세뱃돈을 받게 되었습니다. 세뱃돈을 받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별히 둘째 녀석이 세뱃돈으로 장난감을 사달라고 저러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3살밖에 안 된 막내 녀석이 자기가 받은 세뱃돈 봉투를 들고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이미 선물을 손에 넣은 것처럼 자기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론은 빠빵을 사달라는 겁니다. 자동차가 갖고 싶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막내 녀석을 보면 아빠가 이미 자동차를 사준 것 같은 눈빛으로 바라본다는 겁니다.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나는 아빠가 나에게 빠빵을 사줄 줄로 믿습니다. 아빠는 저에게 빠빵을 사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아빠가 아마존에 클릭만 하시면 그 선물이 집으로 도착할 줄 믿습니다. 이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에 대한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자식에게 선물을 사주지 않을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둘째, 셋째 아들 녀석들과는 달리 첫째 딸은 특별히 뭐가 갖고 싶다고 조르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딸을 보면 마음이 더 짠해지는 것이 부모인 것 같습니다. 혹시 뭐가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아니면 말 못할 고민이나 어려움은 없는지, 남몰래 방문 앞에 찾아와 서성이는 것이 부모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님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신뢰로 나아갔던 한 사람과 자식을 잃고 삶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한 과부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과 나 사이의 인격적인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을 향한 무한한 사랑과 전적인 신뢰입니다.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베풀어 주시는 감당할 수 없는 자비와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모든 새벽재단의 성도님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과 더욱 깊은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그가 가진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께 칭찬을 받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본문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바로 백부장을 가리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백부장이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특별히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것은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지휘관을 말하는 것입니다. 로마의 군대는 한 군단이 6,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6,000명의 군대가 100개의 단위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이 백부장인 것이죠. 백부장은 일반 병사와는 급이 다른 특별한 지위와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는 군대를 거느리는 백부장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가버나움에 가이사랴의 주력 부대가 주둔했다는 역사적인 기록을 본다면 당시 이 백부장이 가졌던 지위와 권력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물론 지역의 행정과 치안도 맡아서 담당해야 했기에 백성들과의 관계는 그리 좋은 관계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백성들의 경계와 기피 대상 1호로 로마의 관료인 백부장이 찍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백부장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였다는 것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본문의 백부장은 많은 관료들이 자신이 얻은 힘과 지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거나 과시하였던과는 달리 자신이 주둔하고 관리하였던 지역을 위해 그리고 백성들을 위해 아름다운 선행을 나누었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사회적인 관습과 신분의 체계가 있었는데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이라는 것은 하나의 인격체가 아닌 물건 취급을 받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이 백부장은 자기 수하에 두었던 종을 사랑하는 종이라 말합니다. 백부장이 그의 종을 얼마나 귀한 인격체로 대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아마 백부장의 종도 이 백부장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전적으로 섬기는 그러한 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믿음의 관계 속에서 백부장은 그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 그의 병을 고쳐달라고 간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욱 놀라운 고백이 있습니다. 평생 주인의 삶을 살아왔던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종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인의 능력이 종의 모든 것을 주관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거느리던 종이 말 한마디에 오가고 행동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의 주인이시며 주인 되신 예수님의 모든 명령에 종된 자신의 삶은 주님 뜻대로 될 것이라는 전적인 신뢰와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의 이와 같은 고백은 예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백부장은 주인 된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전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에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과 인격적인 신뢰 안에 거하는 믿음의 종들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매일의 삶 속에서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의 백부장과 같이 세상에 죄의 종들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영혼들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늘 겸손함으로 주님을 모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이 자신을 죄인으로 고백하였을 때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이 그의 삶에 드리워졌던 것처럼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잊지 않고 회개하고 고백할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1절 말씀에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백부장의 종을 살리신 예수님은 이후 나인성에 들어가십니다. 그곳에 들어갔을 때에 한 과부가 아들을 잃고 장사 지내는 모습을 발견하셨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께서는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여인의 슬픔, 거기에 독자까지 잃은 어머니의 슬픔이라는 것은 말로 헤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은 그 과부에게 친히 먼저 찾아가십니다. 14절에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느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그 어떤 요청도 받지 않고 과부의 아들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인격적으로 사랑하시는 참된 사랑의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프라미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님과 우리 사이의 믿음의 관계를 두 가지 인격적인 모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종된 우리 인생이 주인 되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때에 우리 인생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힘도 능력도 없는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 말씀하시며 그 손을 내미사 죽어있는 우리의 심령을 향해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인격적인 믿음의 관계로 더욱 깊이 나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침에 본문 13절에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이 치유와 회복이 필요한 모든 성도님들에게 더욱더 분명히 들려지는 이 아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시며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백부장과 같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십시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주님의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전진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백부장과 같은 겸손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 앞에 종이요 죄인인 것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거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새해에도 고아와 과부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과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